오늘 입은 모습 좀 봐. 어때? 나는 쑥쑥 자라서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것들이 아주 많지만 그중에 멋진 선장님이 될 거야. 우와, 스카프까지 너무 멋지다. 진짜 선장님 같은데. 그치? 나는 아주 멋진 배 선장님이 될 거라고. 태양아,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똑똑한 의사가 되고 싶어. 우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고 싶구나. 별아, 너는 왜 선장님이 되고 싶어? 왜냐하면 선장님은 배의 주인으로서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고 멋있어 보이기 때문이야. 그렇구나. 별아, 너 혹시 성경 속에서도 특별한 선장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니? 그래? 성경 속에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 바이블호를 타고 함께 알아가 볼까? 그래, 좋아. 바이블호 출발합니다. 뿌뿌. 샬롬 우리 친구들, 겨울 캠프에 온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블호를 타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텐데, 우리가 가기 전에 준비할 게 있어요. 우리가 구호를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는데요. 전도사님이 바이블호! 라고 외치면요, 우리 친구들이 오른손을 내리면서 뿌뿌! 하고 외쳐주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겠죠? 네, 한번 해볼게요. 바이블호! 뿌뿌! 아, 아직 목소리가 덜 풀린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해보는 거예요. 바이브로 뿌뿌. 우와, 좋아요. 이제 출발 준비가 다 맞춰진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여름 캠프 때 어떤 찬양을 했었죠? 기억나나요? 여기여기부터라. 맞아요, 그 찬양이에요.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가볼게요.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요, 우리 힘차게 큰 목소리로 같이 고백해 볼게요. 여기 여기부터라. 잘했어요. 자, 두 번째 찬양은요, 전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불러봤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범사자 이름 검도
잘했어요. 자, 이 찬양의 포인트는요, 우리가 얍! 하고 외쳐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 동작이 나올 때 우리 친구들이 잘 준비해서 큰 목소리로 외쳐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음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친구들도 동일하게 오늘 부르고 계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다음 찬양을 통해서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 우리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예수님 따라가 우리 어떤 말을 해야 싫어 못해 널 두려워한대죠. 우리한테 외쳐봐요 이름 내 몸에.
동작으로 이 곡의 포인트인 좋아요라고 크게 외쳐주는 거예요. 알겠죠? 준비됐죠?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오른쪽 왼쪽 박수. 고백한 것처럼 싫어 싫어 아 못해 못해가 아니라 좋아요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갈 때 지도를 보고 찾아가듯이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어떤 것을 보고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 다음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그것이 무엇인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할 땐 작게,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할 때는 큰 목소리로 외쳐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잘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예수 작은 목소리로 준비하고 큰 목소리로 쿵.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시간으로 나아갈게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볼게요. 예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예수님. 나도 너무 신나는 시간이었어. 이제 진짜 성경 속의 선장님을 만나러 가볼까? 떠날 준비되었지? 응, 너무 기대돼. 그렇다면 출발! 뿌뿌! 자, 내가 왜 특별한 어부가 되었는지 이야기해줄게. 잘 들어보렴. 나와 내 동생 안드레는 갈릴리 해변에서 밤이 새도록 영차! 영차! 열심히 그물을 내리며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가 않는 거야. 아유, 형님! 고기가 안 잡혀도 너무 안 잡히는데요? 힘만 들고. 어서 빨리 돌아갑시다. 아유, 그러게 말이야. 텅텅 빈 그물을 보니 아유, 속상하구만. 빈 배로 돌아가게 생겼네. 밤새도록 헛수고만 했구나. 어서 돌아가자 동생아. 그런데 그때 여보시오, 배를 땅에서 조금만 떼어 놓을 수 있겠는가? 응? 이게 무슨 말이지? 밤새 그물을 내리고 이제야 배를 대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배를 다시 땅에서 떼어놓으라고? 에이, 형님이 알아서 거절하시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단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물을 던졌단다. 어! 형님! 형님! 물고기가 바닥바닥! 배가 휘청휘청! 그물에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있어서 찢어지겠어요! 어! 저기요! 사람들! 저희 좀 도와주세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 저희 배로는 부족해요! 나는 땅에 도착해서 바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어.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네,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단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누가복음 5장 5절 하반절 말씀. 아멘. 샬롬. 우리 위치학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인형극 잘 보았나요? 인형극에 누가 나왔지요?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맞아요. 베드로, 안드레, 예수님이 나왔어요. 이들이 있는 곳은 바로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처음 베드로와 안드레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호숫가에는 여러 고기잡이 배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는 모습을 보시고는 육지로 와서 배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하시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 저 지금까지 아주 힘들게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반복하면서 힘들게 다녀왔다고요. 못 가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맞아요. 바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어도 단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던 물고기들이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가득 넘치게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평소에 깊은 바다에 가면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는 카리스마 있고 멋진 배의 선장인 어부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아휴, 밤이 새도록 잡으려고 했는데도 또 잡히겠어? 라는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맛보아 할 수 있었어요. 순종은요, 내 생각이나 하고 싶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는 마음을 말해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라고 무서워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이제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에요. 이제 나를 따르라고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이 작았던 것과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특별함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인형극에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네!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었지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진짜 선장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진짜 선장님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이미 맛보아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미취학 친구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신데요. 진짜 우리의 선장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 두근두근 너무 설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친구들은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손나팔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자, 그럼 전도사님 따라서 외쳐볼게요. 하나님! 저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래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셔요. 우리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써보면서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운다면 베드로와 같이 진짜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될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예스! 네, 예수님! 제가 순종! 그렇게 할게요! 의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생활하기를 소망해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예쁜 손 모으고 예쁜 두 눈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네! 제가 그렇게 할게요! 순종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우리도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써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었어? 베드로였어, 베드로! 베드로가 특별한 선장이었어! 맞아, 맞아! 성경 속에서의 특별한 선장, 어부 베드로! 베드로는 좋겠다! 나도 특별한 선장이 되고 싶은데! 별아, 베드로가 특별한 선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특별해질 수 있어.
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말이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럼 그렇고 말고. 별아, 그거 알아? 오륜교회 미취학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우리 가서 살펴볼까? 좋아, 너무너무 궁금해. 우리 빨리 가보자. 바이브로를 타고 출발! 뿌뿌!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9절 아멘. 미취학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만들기 활동을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맞아요. 바로 성경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말씀해주고 계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지기 전에 그날 밤에 정말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물을 던졌어요. 우리 또한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찰싹 낚싯대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안드레와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찰싹 달라붙는 낚싯대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준비물 함께 살펴볼게요. 셀로판 테이프, 가위, 막대기, 붉은 실, 우리 교회에서 준 리본도 좋아요. 종이컵, 색연필, 자석, 그리고 클립을 준비해주세요. 교회에서는 클립 6개를 주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한 종이컵에다가 여러 개를 물고기를 붙여도 좋고 아니면 클립을 2개 더 구해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고기와 성경 도안을 준비해주세요. 친구들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는데 기억하고 있지요? 잘 갖고 있나요? 혹시나 저는 이거 잃어버렸어요, 다 썼어요 하는 친구들은 집안에 있는 막대기나 굵은 실을 준비하거나 또는 우리 친구들이 예쁘게 물고기를 만들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럼 이제 빨리 이것을 준비해서 책상 위에 놓고 준비해 볼까요?
오늘 이 만들기를 활동을 같이 하기 위한 친구들을 전우사님이 데려왔어요. 무려 9명의 친구들, 더 많은 친구들을 데려왔는데요. 이 친구들을 함께 인사하면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어율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치부 발베둥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치부 한예설이에요. 안녕하세요. 유아부 김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치부 송세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치부 두가입니다. 와, 친구들 안녕! 우리 오늘 이 친구들과 함께 만들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만들기 첫 번째니 먼저 우리 친구들 도안을 준비해 주세요. 여기 여러 물고기들과 성경책이 있는데요. 이것을 먼저 색칠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색연필을 준비해서 도안과 함께 색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은 여기 초록색 물고기를 먼저 색칠해 볼래요. 초록색으로. 물고기를 쓱쓱 싹싹 색칠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색으로 색칠할 건가요? 예쁘게 하나 둘 하나 둘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색칠하고 전도사님은 초록색과 어울리는 파란색으로도 색칠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가요? 전도사님은 꽃게도 좋아하고 조개도 좋아하고 불가사리도 좋아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도안에다가 불가사리도 넣고 꽃게도 넣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색깔의 물고기, 어떤 모양의 물고기를 좋아하나요? 친구들 예쁘게 한번 색칠해 볼게요. 이렇게 조금은 선을 삐져나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색칠해 볼게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색칠하는지 함께 볼까요? 친구들 다 색칠했나요? 전우사님 이렇게 다 색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여기 성경책에 있는 곳에 성경이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따라서 성경 써보는데 나는 아직 성경이라고 쓰기가 어려워요 하는 친구는 여기 네모를 색칠해줘도 괜찮아요. 우리 성경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전우사님은 검정색으로 성경.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가위를 준비해서 여기 있는 것을 쓱쓱싹싹 우리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위질은 매우 매우 조심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 조심조심 잘라보도록 할게요.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물고기를 조심조심히 잘라볼게요. 전우사님은 물고기의 꼬리부터 이렇게 잘라보도록 할게요. 엄마가 잘라주는 친구가 있다면 엄마가 잘라주는 동안 다른 데 가지 않고 우리 친구들 자르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면서 쓰레기도 정리해보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조심조심히 잘라보도록 할게요. 우와, 여기 꽃게는 너무 어렵다.
길고 깨는 어려우니까 전도사님은 이렇게 잘라야겠어요. 이렇게 다 완성해서 잘랐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잘라보았나요? 이렇게 예쁘게 색칠한 이 물고기들을 다 잘라보았어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낚싯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낚싯대를 만들 때는 이 나무 막대기 그리고 여기 있는 실, 우리 친구들 이거 아니더라도 이 리본 아니더라도 실이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친구들 준비해야 될 것은 이렇게 자석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이 리본의 끝을, 이 리본이 이 정도로 길으니까 우리 친구들 여기다가 이 막대기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고정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고정해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리본을 고정해 주세요. 떨어지지 않게만 찰싹찰싹 붙을 수 있게 이렇게 고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석을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전우사님은 이 자석을 붙이기에는 리본이 조금 긴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라서 자석에다가 테이프를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여보세요. 다른 친구들도 잘하고 있나요? 이렇게 자석에다가 테이프를 돌돌돌, 리본을 돌돌돌 말아서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와!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낚싯대가 모두 완성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와, 이번에 해야 될 게 진짜 많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완성이 되었으면 이 종이컵을 준비해 주세요. 종이컵은 몇 개일까요? 세어봐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종이컵 6개를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모두 6마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6마리를 여기에다가 모두 붙여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할 수 있지요. 어떻게 하냐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그리고 머리 쪽도 이렇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 붙여주면 돼요. 한 마리씩 한번 붙여볼까요? 6마리 다 붙였어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누어 주었던 클립 6개를 어디다가 붙일 거냐면 여기에다가 바로 붙여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테이프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붙여주도록 할게요. 테이프를 뜯어서 여기에다가 테이프로 클립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초록색 물고기까지 총 6마리 물고기 다 붙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붙여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 성경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을 전체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전사님이 지금 클립이 조금 부족해서 두 개를 좀 더 꺼내볼게요. 친구들 아마 클립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부족한 클립은 이렇게 물고기를 한 마리를 같이 붙이거나 성경을 하나를 같이 붙여서 이렇게 성경에다가 크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전사님처럼 이렇게 클립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다 붙였나요?
그러면 다 붙였다면 이제는 전우사님은 여기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구겨보고 싶어요. 더 물고기가 움직일 수 있게 한번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친구들 다 만들었나요? 전우사님이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물고기야 여기 성경책까지 모두 완성해서 이렇게 클립을 모두 붙여놨어요. 거기다가 찰싹낚시 때도 이렇게 이미 만들어놨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다 만든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다 만든 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찰싹낚시 때 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선물에 이런 그림판이 있었을 거예요. 바닷속 있지요? 우리 바닷속을 여기다가 밑에 바닥에다가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물고기를 올려놔 볼게요. 물고기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성경책도 여기다 찰싹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전우사님은 미리 만들어놨던 망원경을 통해서 한번 물고기를 볼까요? 어디에 있는 물고기를 만들어 잡아보지? 얍! 오! 좋았어! 전우사님은 여기 보이는 갈색 물고기에게 물고기를 먼저 잡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물고기를 먼저 잡게 될까요? 얍! 찰싹 낚싯대를 이용해서 오, 왜 안 붙지? 오, 야! 아! 하나, 둘, 야! 오, 잡았다! 선생님, 갈색 낚시, 물고기 한 마리 또 잡아보자. 누구를 잡아볼까? 이번엔 불가사리! 이야! 잡았다! 또 이번엔 누구를 잡아보지? 오, 오! 다시! 오, 오! 우와! 너무 무겁나봐! 우와! 잡았다! 조개도! 우와! 떨어졌다! 우리 친구들도 잘 잡고 있군요. 이번에는 말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성경책 말씀을 이야! 무거워! 이야! 잡았다! 이 성경을 다들 잡았나요? 성경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친구들 성경을 잡고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쭉 찰싹 잡아서 가까이 하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 멋진 미치학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그럼 이어서 한번 쭉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전우사님은 다 물고기 다 잡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물고기 다 잡았나요? 친구들 이렇게 전우사님과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찰싹낚싯대 물고기 잡기를 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차근차근히 따라해보고 찰싹낚싯대를 통하여서 이렇게 찰싹낚싯대도 낚아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맞아요.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찰싹낚싯대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멋진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기를 축복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우와, 우린
교회 미추형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구나. 멋진 친구들. 그러니까 말이야. 너무 예쁘고 멋지더라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가까이 하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갈래. 맞아. 나도야 나도. 태양아, 나 이제 꿈 바꿨어. 큰 배의 선장 말고 진짜 선장님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특별한 선장이 될 거야. 베드로처럼. 우와, 별이야. 너 꿈 진짜 멋지다. 그치? 나 이제부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야.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여정, 도착지는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성경 속으로 뿌뿌! 우리 친구들 겨울 캠프 잘 참여했나요? 우리 친구들 이제 성경 속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출발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그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잘 예배했는지 한번 사진으로 살펴보고 올까요? 암송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함께 몸으로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시작하기 전에 같이 구호 외쳤던 거 기억하나요? 바이브로 하면 뿌뿌 해주는 거 기억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이브로 뿌뿌 오른손부터? 아까 오른손부터? 오른손부터.